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아틀란타를 기준으로 한 9월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에버리지 레지던셜 세일즈 프라이스는 386,313달러로 지난 8월 383,747달러와 비교할 때 0.67% 상승했으며 작년 9월에 336,980달러와 비교하면 14.64%가 상승하였고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는 325,000달러로 지난 8월 325,000달러와 비교하면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고 지난 2020년 9월에 275,000달러와 비교하면 18.1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9월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은 9,450 유닛으로 지난 8월 9,830 유닛과 대비하여 마이너스 3.87%로 감소하였고 작년 9월 대비 13,196 유닛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28.39%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9월 레지던셜 인벤토리는 1.08 만스 정도의 인벤토리로 지난 8월에 1.12 만스 정도의 인벤토리와 대비하여 마이너스 3.47% 감소하였고 작년 9월 대비 1.69 만스의 인벤토리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28.09%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메트로 아틀란타 레지던셜 솔드 유닛은 8,850 유닛으로 지난 8월 9,545 유닛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7.28% 감소하였고 작년 9월 9,283 유닛과 대비하여 마이너스 4.6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9월 Sell to List Price Ratio는 102.32%로 지난 8월의 수치인 102.67%와 비교할 때 0.35% 감소하였습니다. 솔드 프라이스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32% 높게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9월에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 수가 마이너스 3.87% 감소되었으며 레지던셜 인벤토리는 마이너스 3.47%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의 연이은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과 레지던셜 인벤토리의 증가가 1년 계절성을 타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길 기대했었는데 9월에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리스팅 수는 여름 내내 증가하고 가을에 줄어들기 시작하여 겨울에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도에는 이러한 일반적 계절성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일반적 계절성이 반복되지 않는지의 여부 역시 좀 더 마켓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9월의 Sell to List Price Ratio는 102.32%로 지난 8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ld Price가 List Price보다 여전히 2.32% 높게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슈퍼셀러 마켓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어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마켓을 주시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현 마켓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에이전트들의 조언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